야, 상추 농사가 제일 쉬웠습니다. 아,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. 예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오늘 또 주말에 텃밭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지금 텃밭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오늘도 비가 촉촉하게 왔는데, 예, 작물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. 우선에 배추부터 한번 볼까요? 예, 지금 여기 배추를 씨를 뿌려가지고 지금 예, 자랐습니다. 모종이 아니고 씨를 뿌렸는데, 이걸 중간에 한번 솎아먹고, 사이사이 솎아먹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크면은, 예, 가을 쌈배추나 김장으로 할 건데, 많이 안 심었습니다. 김장 할 거는 농협에다가 간된 거를 사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, 작년에 또 담은 김장김치도 많고 해가지고 하는데, 지금 벌레들이 이렇게 좀 갉아먹었습니다. 여기 보시죠.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주에 비가 지금 와서 그 친환경 그 약재를 만들어서 뿌리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안 되겠고 다음 주에 날 맑으면은 예 천연살충제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지금 쪽파를 심어놨는데 예. 쪽파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저기는 좀 늦게 심어서 아직 안 컸고, 얘들은 이제 거의 다음 주나 되면 뽑아 먹어도 되겠네요. 예, 쪽파가 상당히 예, 잘 자랐습니다. 다음 주쯤 되면 뽑아서 해물파전을 한번 해 먹어야 되겠네요. 예, 여기는 지금 상추밭인데, 상추가 엄청나게 지금 잘 자랐습니다. 뿌린 지가 2주밖에 안 됐네요. 씨 뿌린 지고 2주밖에 안 됐고, 예, 엄청나게 지금 촘촘하게 올라왔습니다. 제가 씨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습니다. 너무 촘촘하게 올라와서 중간에 좀 솎아서 다음 주쯤 되면 솎아서 겉절이 좀 묻혀 먹으면 되겠는데, 저 끝까지 저는 상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추를 저 끝까지 엄청 많이 심어 놨습니다. 예, 오늘도 비가 오니까 가을 상추 잘 자라겠죠? 그래서 상추는 솎아 먹고 겨울이 되면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겨울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 예, 여기는 무를 조금 씨를 뿌려 놨습니다. 무가 이제 지금 올라오네요. 예,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벌레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. 아, 요놈들 청벌레죠? 배추무 청벌레. 요놈들 부드러울 때 이때 집중 공략을 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친환경 살충제를 한번 뿌려서 완전히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무는 이쪽에는 조금밖에 안 심었고요. 예, 여기는 지금 무하고 배추를 씨앗을 심어놨는데 여기 남부지방이라서 지난주에 심었는데 싹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예, 몇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잘 자라겠죠? 이쪽은 마찬가지로 먼저 좀 씨앗을 뿌린 데인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예, 잘 자랍니다. 네, 예, 무 두고랑 배추 세고랑 해서 심었는데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차피 김장용이 아니고 쌈용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결국 안 돼도 됩니다.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잘 자라고 벌레만 없으면은 크게 농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는 부추밭입니다. 부추가 지금 뭐한몇 평, 한두평 정도 심어놨는데 예, 잘 자랐는데 지금 꽃대가 9월달에 날이 덥다 보니까 꽃대가 늦게 올라오네요. 아, 참. 날씨 진짜 이상합니다. 요것도 보면 부추전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죠. 예, 부추도 잘 자라고. 이거 부추는 한번 싹 베어버리면 다시 새싹이 또 올라오면서 예, 부드러운 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예, 부추전 방아잎하고 넣어가지고 홍합살도 좀 넣고 하면 아주 맛있습니다. 그래서 부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, 예, 이게 방아잎입니다. 방아잎.
광아잎은 경상도에서는 절겨 먹습니다. 뭐 추어탕 같은 데도 넣어 먹고, 그 다음에 부추 전에 땡초 조금 넣고, 이 방아잎하고 부추하고, 뭐 홍합이나 오징어 같은 거 썰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데, 지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게 꽃대가 올라오는데, 향이 상당히 진합니다. 이 부추. 아, 방아죠. 방아잎. 이것도 상당히 향신료로, 예, 아주 우리 토종 향신료입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텃밭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, 다행히 오늘 비가 오니까, 예, 그, 물주기 안 해도 돼서 참 좋네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자동으로 이 수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분수처럼 확 사방으로 나오게 그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, 예, 별로 할 게 없네요. 잡초도 안 올라오고, 예, 뭐 식물들 비도 와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간단하게, 예, 농장 소식 전해드립니다. 예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